2020년 10월 4일 이정훈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쌀쌀합니다. 세상이 좀 변하겠죠.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주제는 정의당과 전공론을 규탄한다. 시시한 진보 세력의 민낯을 고발한답니다. 나라가 상당히 뒤숭숭한데 정의감이 영 존재감이 없어요. 어쨌든 뭐 지난 선거에서 그 투표로 당선된 걸로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당인데 이름도 정의당 아닙니까? 정의를 외치하는 정의당이 마실을 갖는지 영 뭐 하는지 이 판국에 전혀 존재감이 없어요.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안을 언급한 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 이후에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당의 리더십 결정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을 낸 정당이고 정치를 위해 모인 집단이면 나라 문제는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작금의 현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공동으로 다룰 수 있는 것. 그거는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서 무참하게 피살된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인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념이 그렇게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정의를 찾는 정의당이라면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왔습니다. 별게 없어요. 대변인 브리핑자료가 딱 하나 있는데 너무 짧고 초라해서 전문을 다 실었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바로 이겁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어쩌고저쩌고 뭐 길지도 않는데 그 중에 핵심은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지 않고 입장을 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다행이나 만행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책임있게 진상을 규명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이 피랍된 것이 예측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따름입니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게 다예요. 뭐 씁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매체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하다못해 가수 나훈아 씨도 태생이란 노래를 불러갖고 주목을 끌었는데 정의당이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정의당은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서 무참히 피살된 것은 다루지 않는 당인 걸로 보입니다. 이 논평 하나 달랑이니까. 요즘에는 공무원 노조도 있는데 이 정의당은 노조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당인가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의당 강령입니다.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이 강령을 채택한다 라고 이제 쭉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챕터가 진보정치의 혁신과 정의당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폭넓은 연대를 주도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쭉 나갑니다. 일하는 사람의 정당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의당은. 공무원도 일하는 사람이죠. 그럼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좀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이 강령 제7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의 주도자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고 조금 긴데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군축을 위해 남북 상호간 노력하고 이걸 이제 강조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쟁이나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한 북한의 전쟁이나 북한이 체제 붕괴를 전제로 한 급격한 통일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평화를 정착시키며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적 통합을 점차 진전시키는 것이 통일로 가는 가장 현실적이며 강력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방법을 시연하려면 대한민국 공무원이 어쩌차해서 북한에 갔을 때 그걸 죽이고 태우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했으면 그걸 비난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찬양이라도 하든지 색깔을 딱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의당은 없잖아요. 뭐
양비론적인 얘기. 그래서 정의당 한번 당원을 한번 봤습니다. 당원 전문을 다 옮겨봤습니다. 별로 별것도 아니길래. 조금 기니까 그래도 몇 가지만 읽겠습니다. 정의당은 노동 기반 대중정당이다. 아,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네요. 요즘은 뭐 정공로가 있으니까 공무원도 노동자입니다. 그럼 대중정당인데 왜 이 사건에 침묵하나요? 그리고 그럴 거 그런 내용인데 진보 대표 정당으로 한국 정치 당당한 주역이 되는 책임 정당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책임 정당인데 왜 대한민국 문제에 대해서 말이 없죠? 달랑 성명서 하나밖에 없죠. 또 하나를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진보단체인 전국 공무원 노조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 이건 제가 한번 지난번에 살펴봤던 건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서 달랑 전공노도 전공노에서 밝혔었잖아요. 서해 어업관리단인가요? 이번에 피살된 그 이모 씨가 소속돼 있던 그 서해 어업관리단에는 전공노 회원들이 많다라고 해놨 그 조직인데 성명서 하나 달랑했습니다. 성명서 내용도 너무 단순해서 뭐 중요한 것만 읽을게요.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을 악의적으로 활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는 정부의 태도에 경고한다. 정부가 언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했나요? 국방부가 얘기한 걸 경고한다는 건가? 그리고 북한이 이제 통지문 제가 그 자꾸가 막 그 다음날 뒤집어진 그런 엉터리 통지문 거기에 뭐 김정은이가 뭐 미안하다 뜻을 전했다 어쩌고 뭐 장난처럼 돼 있는 거 그걸 또 상당히 근거 있게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에서 그 내용이 국방부 발표랑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북측의 이의제기에 국방부 등 정부는 북한의 만행이라고 주장한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 국방부를 또 비판합니까? 국방부가 사람 죽였습니까? 참. 정부는 유가족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다수 언론사의 월북 의혹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 밝혀도 북한이 뭐 제기한 거니까 그게 더 맞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있네 정공로가. 이 팀의 다수 언론은 당사자의 사생활까지 파헤치는 등 망자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상황이다. 이거는 기자들이 당연히 추적해야죠. 북한으로 스스로 갔다 하니까 왜 그런 추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뭐라는가 하면요. 아까 말한 대로 서해어업관리단에서 550명의 그 공무원이 전공로의 노조원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한 말 같아요.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맞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최일선 공무원 노동자에게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전공로입니다. 뭐 이거밖에 달랑밖에 못해.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정부가 불확실한 정황만으로 촉발된 각종 의혹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명확한 진상한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요구한다. 북측 또한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에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 쪽은 흔한 말로 조져놓고 북한 쪽은 이거 해라 하고 달래는 이런 문장이 어떻게 튀어나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노조가. 대한민국에 있는 조직 아닙니까? 여기는? 그리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본질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자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의 모든 책임이 있다. 왜 정부의 모든 책임이 있어요? 사람을 죽인 게 누군데? 참 희한한 전공로야. 남북의 긴장상태를 촉발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긴장상태를 만든 거는 대한민국 공무원을 죽인 북한이에요. 거길 분명히 뭐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뭘 그 다음 얘기를 해야지. 여긴 또 똑같이 이렇게 나와. 비겁한 사람들. 나쁘기든 월비든 공무원이 무참히 피살됐는데도 대한민국 전공로는 정의당만큼 별로 관심이 없어요. 노동자와 공무원을 위한다는 조직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한국 공무원이 어떻게 피살됐으면 우리 전공로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나 상당히 전공로 비겁하다고 봅니다. 도대체 이들이 관심, 전공로나 정의연이 관심 기울이는 분야가 어딜까요?
전공로를 한번 더 살펴보기 위해서 강령을 받습니다. 1. 우리는 공직 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청산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민주주의가 깨끗한 공직 사회를 건설한다.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그 중에 5번이 우리는 분단된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자주 민주 평화 통일. 뭐랑 상당히 비슷하네요. 네. 뭐가 상당히 비슷하네요. 무슨 통일 대원칙하고. 전공로 창립 선언문도 봤습니다. 아, 얼마나 애타르게 기다리는 순간인가 어쩌고 시작되는 건데 국민들로부터는 정권의 하수인이요 부정부패의 장본인으로 원망과 질책의 대상이었고 정권은 정권대로 정권 유지의 도구로 이용했다. 누구를? 공무원을. 그래서 줏대 있게 움직였다고 설립한 거죠. 그럼 대한민국 공무원이 피살됐으면 줏대 있게 행동을 하셔야죠. 이렇게 줏대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하수인 소리를 들었던 거지. 어떤 이익을 지키고 이념을 지킬 때만 나서지 말고 공무원이 피살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줏대 있게 얘기를 하셔야죠. 공무원 노조. 제일 마지막에는 그리고 또 이렇게 놨어요. 민주노동운동에 당당하게 노동자로서 참여하여 역사발전에 기여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역사발전, 대한민국 역사발전에 기여를 하십시오. 대한민국 공무원들 봉급 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공무원이 피살됐으면은 그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시고 대한민국 역사 발전에 기여를 하세요. 전공로는 또 이제 90만 공무원 노동자의 이름으로 만천하에 선포한다. 세상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공무원 노조가 설립되었음을. 자, 설립됐으면 세상을 바로잡으라고. 사람이 죽었어요. 나라가 개판인데 이거 바로잡지 않고 뭐 하는 거야 공무원들. 네, 이게 대한민국 진보 세력의 민낯입니다. 비겁한 민낯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보면 누구한테 충성하는가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자기 도와주는 사람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를 먹여주는 사람입니다. 걔가 제일 단순하잖아요. 밥 주는 사람한테 충성합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뭐 노숙자든 관심 없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누구한테 충성해야 됩니까? 그들을 뽑아준 국민한테 충성해야지. 국민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데 그 정치를 하겠다는 국회의원도 나온 정의당에서 침묵을 해? 비겁자들. 공무원은 전국 공무원 노조는 누구한테 돈 받습니까? 공무원한테 노조비 받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피살되는데 이 정도밖에 못해? 비겁한 사람들이지. 그렇게 이념이 우선인가요? G10 반열에 올랐음에도 대한민국이 시시한 나라로 있는 것은 인명 존중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투쟁할 때는 인권 해놓고 자신의 생각과 무관한 일이 생기면 관심이 안 보여요. 보편주의가 아닌 자기 이기주의로 무장해 있기 때문에 시시한 나라입니다. 우리 선진국이 못 되는 겁니다. 자기 것, 자기 이념만 주장하는 것, 떼쓰는 건요. 노조 만들 필요 없어요. 삼척동차 꼬마들도 하는 겁니다. 아까 전공로, 뭐 창립선언문, 강령, 그 다음에 정의당 강령, 뭐 당원에서 보편적 이념 쫙 주절주절 나열해 놨는데 대한민국 공무원과 국민이 피살되는데 이렇게 침묵한다고? 이 비겁자들아. 참으로 시시한 진보 세력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이 진보 세력이 똑바로 한 거면 손가락질을 하셔야 됩니다. 삿대질하고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보편적인 잣대에서. 이게 대한민국 진보 세력의 민낯임을 저는 이렇게 고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